290 하나번님, 마녀 공장이네요. 38,000원, 비중은 20%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좋다고 해서 샀어요. 근데 계속 네. 빠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상반기 매출도 좋았고 전년 대비로도 괜찮았는데 이거 왜 사자마자 이렇게 좀 계속 빠질까요? 마녀 공장은? 일단 네. 마녀 공장이라는 종목은 많은 분들에게 좀 친숙하지 않은 종목일 겁니다. 생소하지 않아서. 맞아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2023년 6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친숙하지도 않고 친숙하지 않다라는 의미는 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종목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 종목이 떨어질 때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즉 역사가 아직 부족합니다. 이 시장과 함께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을 공략해봐야겠다. 전략은 굉장히 훌륭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약간 아쉽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게 리오프닝에서 지금 특히 화장품이겠죠. 마녀 공장을 말씀하시는 거 보면 화장품 섹터에서 마녀 공장 말고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리아나라는 종목이라든지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종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화장품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공략할 필요가 없지 있을까? 않을까? 그렇죠. 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 통해서 기술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시겠지만 이제 역사가 짧기 때문에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좀 기간이 있는 분석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봉을 통해서 단기 전략을 좀 보자라면 근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약간 아쉬워요. 정확히 저항대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 각광받을 때 돌파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구간인데 그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리오프닝 테마 자체가 이제 시작한 테마예요. 그렇다라면 저는 지금 당장 리오프닝이 꺼지지 않는다라면 이 종목을 지금 손절하고 그럼 다른 리오프닝 종목으로 가야겠다 이건 아니고요. 좀 기다려 보시면은 리오프닝이 다시 한번 각광받는 순간이 곧 올 겁니다. 그럼 그때 본절 가격대에서 저는 이 종목을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익을 보시려거든 이 종목을 본절에 정리하시고 나서 다른 리오프닝 종목, 리오프닝이 아니고 저는요 그러면 전문가님 방송을 보니까 다른 주도주로 한번 공부해보고 공략해보고 싶어요. 그럼 그때 가서 더 좋은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종목은 저는 이제 보통은 2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차트 분석도 해보시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보시고 공략해보셔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2년이 되기 전까지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나, 특히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을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신청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신규 종목 말고 기존에 있던 종목군들 중에서 같은 테마에 속해 있는 비슷한 종목군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으로 앞으로 매매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장과 바닥의 역사가 아직은 좀 확실하게 없다라는 것도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한번 리오프닝 각각 받을 때 본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또 의견도 제시는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